인생극장이 새롭게 부활한다. 그대 인생의 스토리텔러 이회수. 인생극장 2020의 주인공 WS501 박정미. 눈을 앉으면 1년 동안 더 이상 자리 바꿀 수 없다. 결정의 순간에 선 한 남자. 순간의 결정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1등으로 살고 싶지 않아? 1등 인생이라. 이게 뭐야? 남자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남자다워야지. 너는 내가 책임진다. 영원한 친구 아니냐? 순간의 결정으로 180도 달라진 인생. 과연 정민의 운명.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회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하죠.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알게 되면은 알기 이전의 상태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인연이 호연이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악연이면 불행을 가져다 주겠죠. 자, 오늘 인연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젊은이 인생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만하고 밥이나 먹지. 내가 못 살아. 야, 나가. 밥 먹어. 나가. 나가. 내일이 고3 되는 새학기 첫날인데 오락이나 하고. 너 커서 도대체 뭐 될래? 아빠가 네 나이 땐 말이야. 아싸! 내가 쓸 있겠다. 나 진짜 나 좀 힘든데. 야, 내놔봐, 내놔봐. 싫어. 아, 이게 진짜. 아, 왜 때려? 맞을만 했거든. 아니, 이것들이 정말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네 나이 땐 말이야. 버락 오바마 아빠 나이 때 대통령 됐거든요. 대통령? 부시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나르두, 어 일어나. 너 계약 첫날부터 지각할래? 어? 아, 나 딱 5분만. 7시 30분이거든? 7시 30분? 아, 씨. 아, 오늘부터 상차수 자리 정한다 그랬는데. 아, 늦으면 맨 앞자리 앉는 거 아니야. 엄마, 나 교복. 고3이 첫날부터 지각이나 하고. 빨리 앉아. 네. 뭐야, 학교장이잖아. 쟨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네. 아, 어디 앉지? 자, 저번에 본방학 끝나고 내가 얘기했지. 오늘 앉으면 1년 동안 더 이상 자리 바꿀 수 없다. 알겠냐? 네. 전교 1등이랑 짝되면 1년 내내 선생님들한테 비교당하고 구박당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 그럼 학교장 옆에 앉아? 소문에 쟤 벌써부터 조폭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던데. 아, 무서운데. 어떡하지? 뭐하냐?
빨리 앉지 않고. 예. 그래. 결심했어. 학교장 옆에 앉을 거야. 학교장 옆에 앉으면 학교장보다 적어도 다른 애들은 특별히 이런 염당한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 생활이 분명 편할 거야. 어떤 분들은 친구가 아내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현저하게 다른 두 친구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젊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학교장 옆에 앉는 거야. 학교장 옆에 앉으면 적어도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미안. 아니, 초면에 남의 발을 밟아버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지. 아니, 첫 만남부터 그렇게 짝꿍 신발을 밟아보고 말이지.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그래요, 안 되지. 다음부터는 조심하자잉. 저기, 신발 다 빨았는데. 이야, 야, 완전히 새 거로 만들어놨구만. 야, 너. 근데 너 멍이 좀 진하게 들었다. 그거 안 아프냐? 안 아파.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랑 나랑 똑같이 실수 하나씩 했으니까 이걸로 퉁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아, 자, 이것도 좀 부탁한다. 저기 나 신발. 며칠만 신고 줄게. 며칠? 아, 완전 꼬였네. 1년 동안 제 옷 꼬복 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아유, 일진이. 아, 어, 재우야. 아, 웬일이야? 아, 내가 깜빡하고 책상 서랍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네가 좀 갖고 와라. 어,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여기 집 앞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고? 아니, 그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딘데?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어디지? 어? 여기 핸드폰. 너 싸움할 줄 아냐? 어? 싸움? 야, 이 새끼야! 쪽팔리기 치더니 그냥 딱딱을 불렀냐? 야, 주식이나 죽여버려! 오삼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패스한 빚이야? 니들이 깡패야 임마. 그리고 박정미, 재우랑 짝대자마자 사고나 치고 너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아이, 그게 아니라요. 아, 저 근데 얘한테 휴대폰 주러 간 건데. 선생님, 정민은 잘못 없습니다. 그냥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하하! 아, 나 참, 이거. 니들의 우정에 눈물이 난다. 눈물이 다. 아, 혼자 마시니까 심심하다. 친구야, 같이 한잔하자. 아니, 학생이 무슨 술이야? 아, 그렇게 따지면 학생이 또 무슨 정학이요. 아, 네 말이야. 아까 공원에서 죽이더라. 원래 그렇게 그 싸움을 그지같이 하냐? 아, 실은 오늘 싸움 처음 해본 거야. 그지? 아무튼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랑 나랑 영원한 친구 아니냐? 편해서 가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나는 이제 너 같은 친구가 생겨. 너무 좋다. 아, 정황투당했는데 앞으로 뭐하고 사냐?
어이, 학생인가? 에? 왜 그러시는데요? 나 이런 사람인데. 센 엔터테인먼트? 아이고, 키도 크고 마스크도 괜찮고. 혹시 연기해볼 생각 없나? 에? 연기요? 반갑다, 지구야. 야, 이거 연예인 되는 게 멋있었다. 아, 왜 그래요? 아, 그래? 대구 무서운데. 야, 누나 와줄래? 이거 때리지 말라고. 없죠? 뭐야? 뭐야, 나 친구야, 임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종민이는 우리 회사랑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종민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뇨, 에? 정민아, 이거 무슨 얘기니? 어? 그게요. 야, 요 계약 기간이 5년. 아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응? 연예계 노예 계약서 아니오? 오, 예! 오, 이 사람이! 예! 아, 당신 지금 뭐하니? 아, 좋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죠, 법대로. 아저씨. 당신 법보다 가까운 게 뭔지 아시오? 네? 이거요. 아, 야, 야, 야. 진짜 그거 말로 해. 어, 말로 하고 있잖아. 이제 말하냐. 야, 야, 너 나 지금 쳤냐? 너는 이제 콩밥 먹인다 내가. 콩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채식합시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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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야, 사장님. 저거 잘 불러. 야, 금이야, 저거 잘 불러 한다. 1, 2, 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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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수가 없으냐? 재수가 없어? 아저씨! 왜래? 교수 다친 거야?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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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거 교수 다친 거야? 이 사람은 아저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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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 야, 사람 빨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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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